전자레인지. 근데 좀 식었을 거예요. 바로 안 먹고 오빠가 요리해달라고 그래서 큰 오빠한테 요리를 좀 해줬거든요. 제가 유튜브를 하다가 악플을 많이 받는 게 손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손 살찐 건 뭐 좀 이러면서. 사실 몸무게 지금 많이 나가는 건 맞지만 좀 말랐을 때는 손이 항상 뚱뚱했거든요. 아빠 다니면서 어쩔 수가 없는 건데 컴플렉스하고 사람들이 그게 뭐라고 하니까 좀 눈물나고 상처받아서 물어봤던 거죠. 어지럽더라고요. 인신공격하면 상처를 내주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가 내주는데 자꾸 저한테 애깨 유튜버 나오면 애깨 질문도 ASMR 한다 이러는데 저는 ASMR 애깨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해도 피부관리샵이나 마네킹 같은 거 머리 갖다 했지 ASMR을 그냥 전문 애깨 유튜버 마냥 애깨로만 하진 않았는데 지들이 영상 제대로 안 봐놓고 말 함부로 하니까 짜증나더라고. 간식으로 호떡 먹고 얼음도 다 녹아서 지금 얼음 하나만 큰 거 넣었거든요. 덩어리 지금 남은 거 달고나라 때 달달하게 먹고 스트레스 좀 풀려고요. 팬케이크 좀 잘라 먹어봅시다. 맛있다. 가위는 소독한 거라 괜찮아요. 찢었어요 한 번. 마음이 아픈데 먹을 걸 왜 먹냐고 사진을 보면서 나도 간식 정도 먹을 수 있지. 두 개만 먹을 건데 뭐 달콤해. 뜨거운 안 먹은 지가 오래 돼가지고 방금 막걸린 것처럼 뜨겁고 잔잔하지 않지만 어쩌게도 맛은 있네요. 팬케이크 피자 같아. 꿀맛이다 꿀맛. 어지러워서 좀 누워있다가 먹는 거야. 맛있다. 멍을 치우고 좀 쉽시다. 힘드네. 우니까 너무 힘들어. 유튜브 특성상 손이 안 나오지기가 힘들어. 아프다면서 차단해버리든가 신고라든가 댓글 삭제해버리든가 해야지. 아니 치를 죽겠어. 짜증 나냐. 못했는데 원래는 또 계약해야 되는데 돈 벌기 바빠 죽겠는데 인신공격은 상처를 받아야 되나? 약간 피자 같은 느낌을 잘라먹지. 내가 왜 사람들한테 욕먹으면 살아야 되나? 우울증 올 것 같아. 스트레스 받아. 짜증 죽겠어. 무서워. 악플레 뭐 처단한다. 처단. 나쁜 남자 없어져버려라. 속상해. 하나 너무 딱딱해갖고 먹기 힘들었는데 먹어치우. 그래도 하나 남았어요. 한 조각밖에 안 먹었는데 누구 보고 돼지래. 팔도 안 쳤구만. 몸무게 그대로인데 짜증나 죽겠어. 이 치즈맛은 지들이 무슨 상관이래. 치즈놈이야 내 몸이지. 짜증나요. 돼지든 아니든 남들한테 뭐라고 한 자격 없는 건데, 그쵸? 스스로. 사람들 싫어. 불러도 짜증나. 괜히 영상 보는 사람한테, 여러분들한테 괜히 스트레스 주고, 불평불만하고 그런 거 같아서 너무 죄송하네요. 끝났다. 그래도 월요일에 또 즐겁게 힘들게 일을 하러 가봅시다. 일을 하러 가봅시다. 월요일은 하면 월요일에 또 일하는 날 힘든 날 미리 축하파티에 안 좋은 기분 별로야. 일어나도 왜 이런 게 킹소다 부른 물이에요. 연마제 제거해 보려고 식용유로 닦았으니까 캔소다 다 끓인다. 식초 넣고 이제 끓이면 된다 했어? 식당에 배추가 넣고 끓인다. 끓이면 식초를 좀 넣어줄게. 저녁을 안 먹어서 지금 먹으라고요. 간식만 먹는 건 안 좋으니까 밥을 먹어야지. 수제비입니다. 김
중도 있어요. 떡국 국물에 수제비 김 뿌려서 먹으니까 아주 버렸다. 어, 수제비 양이 많진 않아요. 그릇이 넓어서 그렇지. 쫄깃쫄깃하고 맛있어. 소금 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좀 되지만 소금 타니까 맛있어요. 한 10개쯤 되려나? 오늘은 먹고 일찍 자려고요. 몸이 안 좋아서 아파요. 불이 다 꺼서 지금 플래시 터졌는데 불이 꺼진 방 아니에요. 보시면 플래시를 끄면 불이 꺼져 있죠? 플래시 켜야죠. 계란 3개 중에 한 개만 먹고 자자. 소금을 제가 갖고 와서 제 닉네임처럼 소금을 뿌려 먹을 건데 허브맛을 때 허브맛 나라나라 우렁우렁 한 개만 소금에 뿌려 먹자. 이거 야들야들하고 잘 안 타니 냄새가 좀 이상한데 상하지 않았게 허브맛을 때 뿌려서 얘만 먹고 잡시다. 졸리다. 출출해요. 다행히 상하진 않았네. 냄새만 좀 이상할 뿐. 맛있네요. 요새 아는 맛이 무섭다고. 아는 맛이 더 맛있어. 근데 허브솔트는 별로 안 짜. 소금은 짜야 맛있는데. 아쉽고. 먹고 잡시다. 식당에. 사장님이랑 사람들이랑 회사에서 회식을 했는데 핸드부집? 근데 하필이면 이어폰 한쪽을 두고 와서 잘 찾으러 가는 중이에요. 처음 가보는 길이라 솔직히 길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나는 대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3시부터 자꾸 몸이 아프고 막 몸살 기운 있고 열나고 이래서 타이레놀 미리 먹었는데 미리 먹어도 되나? 좀 아플 것 같으면 미리 먹는 게 도움이 될까요? 모르겠어. 안 먹는 것보다 낫겠지 싶어서 일단은 먹었긴 먹었거든요. 저녁도 사 먹으려고 먹으면 너무 아파. 메가커피 맛있겠다. 되게 오랜만에 가는 것 같아 메가커피. 아 추워. 좀 더 아프니까 다 춥고 다 시리고 다 서럽고 다 떴다. 오늘 잘 되려던 일도 와우 스타벅스 잘 안 됐거든요.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고객님이 약속해놓고 전화를 안 받아. 짜증나요 진짜로. 이런 사람들 제일 싫어. 선물 같은 오늘이 저희 집 근처에도 빵집으로 있었는데 저기 케이크 제작소네. 그쵸 케이크 제작소 사이즈 번호판 가리기 잘 안 보여요. 이디야 컵밥이에요. 이디야 좋죠. 이제 보이시죠? 아닌가? 아 보이나? 보인다.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나 싶어요. 지금 좀 멀은 걸로 기억해서 좀 걸어볼게요. 왔다 이어폰. 이거 하나 두고 와서 또 다시 걸어왔는데 한 번 간 길 외운 거 대박이지 않아요? 딱 한 번 처음 간 곳인데 외웠어. 아 힘들어. 밥이나 먹어야지. 배고프다. 어디서 먹을까 이거? 어디로 가자. 고민하다가 라면은 내가 안 샀던 거 빨간 분홍색 없는데 빨간 게 맞춰가지고 귀엽더라. 근데 더 안 먹어. 만약에 컨트롤을 하고 컨트롤 하는 분이라면 굳이 가격으로 쓸 필요는 없겠죠. 그래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아. 그냥 문자만 보는 거지 금액만 확인하는 거지. 내가 결제 금액이 틀리지 않았나 그런 거지. 내가 누적적으로 얼마를 썼는데 이게 예산이 지금 모자란지 아니면 모자라는지 덜 썼는지 그만 많이 썼는지를 체크업하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시나 보다.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그런 걸 많이 써. 그러니까 우리가 연초에 이런 기회라도 이런 좀 심각하다는 걸 좀 깨달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각한데요, 저는. 글씨가 써있어. 교를 다 교를 처리는 피곤하다 가져가 레를 한 거고 내 가져갈 거고 제가 따로 먹을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예요. 간식으로 먹은 거 피곤해. 벌써부터 피곤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밥을 먹고 왔는데도 배가 못할 정도로 피곤합니다. 진짜 이런 것도 좋는데 이렇게 지치고 몸이 아픈 것 같아. 감기 걸렸나? 인사할게요. 솔직히 그래 꿀은 못 참지. 안 먹을수록 살이 안 찔 수가 없는. 솔직히 이렇게 맛있어요. 그 줄쟁이 같은 맛이랑 탕후루 같은 맛이랑 안 먹을 수가 없어. 이렇게 먹는 게 진짜 맛있거든요. 설탕 굳이 입혀서 탕후루 안 만들어도 돼. 꿀이 있으면 진짜 줄쟁이 만나서 너무 좋아. 일단 저 마포장은 줄쟁이가 줄고 꿀꿀꿀꿀 맛있게 냠냠 해보겠습니다. 역시 맛있어. 먹으면서 힐링하고 쉬다가 자야겠어. 너무 피곤해요. 맛있다. 난 부끄러워. 배 아파서 그런지 새벽 3시에 일어났어요. 몸이 너무 아파요. 그리고 인형 바지에다가 옷도 새로 입혔어요. 귀엽죠? 모자랑 세트예요. 이 옷이 어디 거냐? 어디다? 토끼 인형 거? 많이 건데 얘는 옷을 안 입은 게 귀여운 것 같고 옷은 또 써먹고 싶어서 아이한테 입혔어요. 미카냥한테 훨씬 잘 어울리죠. 그 가디건하고 흰색 치마보다 몸이 안 좋아서 일어났는데 배도 고프고 와서 비빔면 해먹어주고 먹겠어요. 끓이는 중이고 계란도 있거든요. 썰은 계란 넣어서 먹을 거고 계란 아직 안 사왔어. 다행히 더러워 보이지만 계란에 그거 맛있으니까 할까? 여기 아파. 근데 아프고 우리 많이 했나? 가위 같이 보인 건 맞네요. 아, 머리 아파. 아, 됐다, 젓가락. 젓가락 이랬는지 비춰봐. 아, 지저분해 보이지만,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아까 이거 뒤집다가 들어가지 않나 봐. 이거 싹다가 나면 되나? 아까워. 완성 4시쯤 다 되었는데 먹고서 쉬다가 출근하려고 하는 일이 너무 안 돼서 힘드네. 노골이지만 얘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포기해서는 안 되니까 맛있게 먹읍시다. 되게 진심 맛있겠죠. 근데 이거 물 버리다가 면을 조금 버렸어. 한 가닥 두 가닥 그것도 좀 아깝다. 맛은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보고 돼지라고 뭐라는 사람 많던데 쥐들은 뭐 밥을 안 먹나? 응 짜증나요. 그런 사람들 싫어요. 맛있다. 새콤달콤해. 계란도 있어서 좋아하는 두 개 반찬이었어. 맛있다. 먹고 출근해야지.